개인적으로 교구민들하고 나누려고 한첫 번째 사목교서는 이제 형제에 기초한 소공동체. 시노달리타스나 공동합의성이나 또 여러 가지 교황님의 여러 가지 강론 말씀이나 들어보면서 요즘 와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정리해낸 것이 형제다.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에는 그냥 뭐랄까 밖에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이웃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받은 사람끼리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선을 돌려서 교회의 시선도 그렇고 교회 안에 드러나는 분열도 그렇고 또 우리 제주의 문제 아니면 세계의 문제 아니면 지금 우리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의 시선을 형제의 시각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연대해라. 그래서 이 형제를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저는 첫 번째는 복음의 기쁨이 등장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신문인들하고 지금 작업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개 보면 연구소가 이렇게 뭐 어디 어느 교구 같은 무슨 연구소 이렇게 교구 사목 연구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역량을 하기에 어떤 전문가를 하기에 지금 그런 시점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내년이 50주년에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서 복음의 기쁨 센터라고 하는 어떤 협의체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역사편찬위원회라고 저희가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를 통해서 교회의 제주교회사를 좀 50년을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검토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적인 작업으로는 지금 가정사목, 선교사목, 뭐 소공동체사목, 아니 이주사목 이 모든 사목들이 뭐랄까 좀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실화 차원에서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으면서 제대로 이렇게 해왔는지 설문지를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사목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초대할 수도 있고 또 뭐 사회복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떤 점검 안에서 어떤 간담회를 가져서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사목이 이게 맞냐 또 시급한 사목이 이거냐라고 하는 걸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022년이 되겠죠. 2022년을 시작할 때 이제 교육 양성 안에서 신부님들은 이렇게 수녀님들은 이렇게 2021년은 우리 교구민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그런 걸 하려면 내년에 이렇게 경청 내실화적인 작업하는 교구 설정 50주년 맞아가서 큰 어떤 행사를 하기보다 이 시대의 키워드를 이겨냈는지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역사 편찬 안에서는 우리의 뿌리를 찾는 안에서는 우리 제주 교구에 거쳐간 뭐 파리예방 신부님, 골로만 신부님들 또 우리 선배 신부님들 그 신부님들이 해왔었던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오늘날 잘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신축교황과 이렇게 이재순한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이정표다.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야 될지 가르치는 이정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질문 던지게 되는 것이 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누가 성인인가 이제 오늘날. 네? 이제는 성전에 갇혀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뭐 미사드리고 기도드리고 뭐 물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도 결국 우리 신앙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가톨릭적인 가치를 나눠주고 그들이 그런 것에 대한 호응하고 그거에 참여하면서 인정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하나고요. 신자들의 태도, 또 사목자의 그런 모습, 또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제주를 위해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주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한번 그냥 뭐 심포지엄이나 이런 어떤 다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죽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안에서 제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신축교환이 이재순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또 다른 그런 사건으로서 만들어 가려면 신학적 조명이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쨌든 또 정말 참된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어느 때보다도 더 이렇게 가져야 될 것들 그런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회의 어떤 현실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보여지는 어떤 겉으로나 드러나는 것으로 보는 어떤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 우리가 이제 잊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의 어떤 시선으로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재주 현실 안에 놓여진 그 강정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역할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들도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추구하자고자 하는 어떤 근본성, 근본성은 평화라는 거죠. 그 평화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 저렇게 안보로 지키는 저기 해군기지가 과연 평화의 답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에서 지금 지어졌지만 옆에다 강정평화센터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한쪽에서는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인권 플러스 평화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평화의 어떤 일꾼들을 양성하면서 평화의 어떤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평화의 공동선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장으로서 있고요. 제주가 안고 있는 또 이렇게 뭐 난민 문제, 또 제주가 안고 있는 뭐 제2공화 문제, 또 개발의 문제, 이런 안에서 드러나는 역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신학자들 아니면 또 다양한 분야, 뭐 의학, 또 어떤 사안을 보면서 보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내용물이 결과물이 나와서 그걸 통해서 좀 더 충분한 그런 어떤 해결 방안들을 찾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방식이 좀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보수냐 진보냐라는 이런 이원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교황님이 그 참여받아 소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통합적이라는 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그 강정뿐만 아니라 사삼도 그렇고 제주의 모든 문제 아니면 우리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들도 결국 이제 뭐 성직자 중심 아니면 수도자 중심 이런 어떤 계층들이 모여서 아니면 지도분들 뭐 주교님들끼리 몇 분 모여서 이렇게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떻든 교회 문화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가져야 될 문화는 형제의 문화다. 그래서 이런 형제를 해야 할 제가 볼 땐 첫 번째 작업은 기도운동이죠. 기도운동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어떤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도움으로 늘 이렇게 의식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내가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케노시스와 같은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시대가 복잡다단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함께 성인이 되어가는 여정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주교직도 어떤 뭐 직무, 책임감 이런 단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주교직도 성덕의 길로서 저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기도 안에서 많이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내가 그냥 뭐 주교직을 잘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성과를 내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이기보다 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 길, 그러니까 성덕을 정말 성덕의 여정을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를 좀 삶의 차원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점점 이제는 쌍방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카리스마 있는 어떤 분이 어떤 지도자가 뭐 좋은 말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나한테 이루어진 하느님 뜻 또 내 앞에 있는 형제 안에 이루어진 하느님 뜻을 서로 나누다 보면 나는 이런 경험 안 했는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제의 문화들이 커가야 우리 어떤 신앙을 제대로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제의 문화, 형제의 영성을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그 뜻처럼 공동 영성의 그런 여정 안에 어쨌든 어떻게 우리가 저가 제주교 고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될 거냐 그런 안에서 단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뭐 우리
제주의 뭐 여러 문제들도 결국 그런 공동 영성 형제의 시각 아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뭐 맞이하고 또 찾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팬데믹 시대 안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접근, 그 전에 이게 어떤 성당에 와서 장소만을 채우는 어떤 사목이랄까, 그동안 성당 안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비대면 관련된 정말 이렇게 그런 어떤 신앙적인 흐름들을 맞이하는 안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성당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라는 이 돌봄의 문제들을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삶 안에서 우리 일상적인 삶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장 체험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인 것은 그런 어떤 작업 가운데 결국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어떤 추상적인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늘 살아있는 신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어쩌면 좀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러게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의 현실 안에서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요청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너무나 아껴주셨고 또 무엇보다 그 중에서도 제주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사삼인데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어떤 지도자로서 제주의 큰 아픔을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정말 어루만져주고 그걸 제주의 아픔과 하나 되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현실을 알려주려고 했었던 그 역할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감사를 드리고요. 교우민들에게는 좀 더 신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시선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저희들한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감사하고요. 정말 언제나 건강하시고 저희들에게 계속 기도와 함께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좀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